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오늘은 문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강의하기 전에, 인터넷 강의는 아무리 좋은 인터넷 강의라도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충분히 익히고 난 다음, 정리하고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자, 오늘 문법 요소 2회 중에 피동과 사동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능동과 피동, 또 조동과 사동, 뭐 이런 개념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능동문과 피동문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능동문은 주어가 자기 힘으로 동작하는 문장이 능동문입니다. 다음 문장을 한번 보죠. 뒤에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반복하면 더 도움이 되겠죠. 고양이가 주어죠. 자, 쥐를 쫓는다. 자, 고양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동작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능동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피동문입니다. 자, 피동문은 주어가 남의 동작을 받는 문장인데요. 앞에 문장을 바꾸면 이래야 되겠죠. 쥐가 고양이에게 쫓긴다. 자, 쥐가 고양이의 행동을 받아서 쫓기잖아요. 이게 보면은 자, 쫓다라는 어근, 기는 요거는 전미사입니다. 피동 전미사라고 나오고 니은은 시제를 나타내는 선음활음이죠. 단은 음활음이 종결음입니다. 음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볼까요? 음활음이가 있습니다. 음활음이는 종결음이와 연결음이 전성음이가 있습니다. 종결음에는 평서, 음운, 명령, 청유, 감탄형이 있고요. 연결음에는 대등적 연결음이와 종속적 연결음이가 있습니다. 전성음에는 명사형 전성음이와 관형사형 전성음이가 있습니다. 선음활음에는 음활음이와 어간이죠. 어간 사이에 오는 음인데, 요 주체 높임 선음활음이가 있고요. C가 오지 않습니까? 시제 선음활음이가 또 있습니다. 음에 대해서는 앞에서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으니까 그 강의를 참고하시고요. 자요, 쫓기다는 결국은 어근 쫓에다가 기라는 피동 전미사가 붙었죠. 이렇게 어근에 피동 전미사가 붙은 것을 파생적 피동이라고 합니다. 자, 전미사는 이, 희, 리, 기가 붙습니다. 자, 그런데 자, 아어지다. 뭐, 되다, 개, 되다. 자, 이런 형태로 또 피동이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이거를 통사적 피동이라고 합니다. 자, 피동에는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피동문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동을 입는 대상을 중심으로 표현하고요. 행동의 주체가 뭐할때 씁니다. 또 행동의 주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 쓰게 됩니다. 능동문의 문장 성분이 바뀝니다. 피동문에서는 자, 목적어는 주어로 바뀌고요. 주어는 부사어로 바뀝니다. 요 뒤에가 3도 할 건데요. 자, 능동사는 피동사로 바뀌게 됩니다. 자, 피동사로 바뀌는 방법은 전미사가 붙기도 하고 또 그게 파생적 피동이라 했죠. 또 문장 구조가 또 바뀌게 되기도 합니다. 요거는 뒤에 가서 좀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동문과 사동문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조동문은 주어가 직접 행동하는 문장이 됩니다. 아이가 옷을 입는다. 아이가 스스로 옷을 입고 있죠. 자, 사동문은 주어가 다른 사람이나 대상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주어죠. 옷을 입힌다. 자, 이건 아마 엄마가 자기 옷을 입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아이에게 옷을 입힌다죠. 다른 대상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상황이죠. 여기 보면은 어근 입에다가 희가 왔죠. 자, 니은 선음활음이고 단은 음활음이죠. 요런 희를 사동 전미사라고 합니다. 자, 어근에 사동 전미사가 붙는 것을 파생적 사동이라고 합니다. 어근에 피동 전미사가 붙으면 파생적 피동이 되었죠. 자,
자, 피동전미사는 이히리기가 있지만 사동전미사 여기다가 우구 추가 더 있습니다. 자, 통사적 사동은 개하다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사동문을 만들 때는 자, 새로운 주어가 필요하고요. 자, 주동문의 주어가 목적어나 부사어가 됩니다. 이건 문장의 객체가 되는 거죠.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를 객체로 합니다. 자, 주동사는 또 사동사로 바뀝니다. 자, 사동에는 또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이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파생적 사동은 자, 전미사에 의한 사동은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 다 되지만 개하다 형태로 나타나는 통사적 사동의 경우에는 간접 사동만 됩니다. 이것도 뒤에 가서 한번 더 나옵니다. 자, 이제 피동 표현을 한번 볼까요? 요 그림을 한번 보죠. 고양이가 있고 쥐가 있죠. 쥐가 땀을 뻘뻘 흘리며 고양이를 피해서 도망을 가죠. 자, 이 그림을 문장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고양이를 중심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쥐를 중심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죠. 고양이가 쥐를 쫓는다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고양이가 자기 스스로 하니까 능동문이 되겠죠. 쥐가 오면은 쥐가 고양이에게 쫓긴다. 자, 이거는 쥐가 고양이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거는 피동문이 됩니다. 저희 보면은 능동문과 피동문 차이점 보니까 주어가 고양이가 주어가 여기는 부사어로 바뀌었죠. 쥐를 목적어가 주어가 되었죠. 쫓는다가 쫓긴다. 즉 능동사가 피동사로 바뀌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이 그림의 내용을 표현하면 두 가지가 있다. 행동의 주체인 고양이를 주어로 하는 방법과, 자, 고양이가 하는 행동의 대상인 쥐를 주어로 하는 방법. 자, 고양이를 주어로 하면은, 자, 능동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쥐를 주어로 하면은 피동문이 됩니다. 자, 피동문은 행동을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상황을 표현할 때 쓰이는데, 피동문은 행동의 주체를 부각하지 않는 효과를 수반하기 때문에 행동의 주체가 모호하거나 주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 쓰기도 한다. 뭐 그런 것, 뭐 이런 추측성이 할수 있겠죠. 이를테면은 자, 능동문과 피동문의 개념과 자, 피동문의 활용입니다. 자,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 고양이가 쥐를 쫓는다. 자, 니은, 기역, 디귿 이래 나왔네요. 자, 니은이 주어가 됩니다. 쥐를 목적어가 되죠. 쫓는다는 능동사. 자, 그런데 쥐가 고양이에게 쫓긴다. 요 기역이 목적어가 주어로 왔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주어가 부사어가 되었죠. 디귿, 자, 능동사가 또 다른 피동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이 바뀌었죠. 목적어 주어로, 주어가 부사어로, 능동사는 피동사로 바뀌었습니다. 자, 목적어 쥐를 주어인 쥐가로 바뀌고요. 원래의 주어 고양이와는 고양이와 같은 부사어로 바뀌고요. 능동사 쫓는다는 피동사 쫓긴다로 바뀝니다. 자,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반복하니까 여러분들 뭐 이해가 더잘 되겠죠? 피동사는 능동사어근의 파생접사 이히리기, 요게 피동전미사죠. 붙어 만들어지거나 뭐 놓다 놓이다, 닫다 닫히다, 풀다 풀리다, 쫓다 쫓기다, 이히리기가 붙었죠. 자, 요런 것들을 우리 파생적 피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되다, 지다가 붙어서 만들어진다. 자, 요거는 도구를 사용한다가 도구가 사용된다. 꿈을 이루다가 꿈이 이루어진다. 자, 요런 게 비동인데 요거는 통사적 비동이 되겠죠.
자, 피동 표현을 만드는 문법 요소를 지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사동 표현인데요. 엄마가 있고 아기가 있죠. 엄마는 옷을 입히고 아기는 옷을 입고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사동 표현. 엄마가 옷을 입힌다죠. 그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히니까 그냥 사동입니다. 시키니까요. 아이가 옷을 입는다. 자, 요거는 주동 표현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옷을 입고 있잖아요. 자, 피동, 사동과 주동을 살펴봤습니다. 이 그림에서 아이는 행동을 직접 한 사람이고, 엄마는 아이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한 사람이죠. 자, 엄마가 옷을 입히다처럼 주어가 다른 사람이나 대상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만드는 상황을 표현한 문장을 사동문이라 한다. 그 다음에 주어가 직접 행동하는 아이가 옷을 입다는 주동문이라고 합니다. 자, 사동문과 주동문의 개념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사동문을 만들 때에는 새로운 주어가 도입되고 주동문의 주어가 목적어나 부사로 바뀌는 것이 특징입니다. 뭐 앞에 피동문도 바뀌었죠. 자, 자동사. 아이가 잤다. 이건 자동사죠. 자, 엄마가 아이를 재웠다. 한번 볼까요? 엄마가는 새로운 주어가 나타났죠. 아이를 주어가 목적으로 바뀌었죠. 재웠다는 잤다가 재웠다. 즉, 자, 이거는 조동사가 사동사로 바뀌었습니다. 타동사. 아이가 우유를 먹었다. 한번 볼까요?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였답니다. 자, 이것도 엄마가는 새로운 주어죠. 자, 요 주동문의 아이가가 부사 아이에게로 바뀌었죠. 먹었다가 먹였다, 이렇게 먹였다 사동사로 바뀌었습니다. 자,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만드는 방법. 성분이 바뀝니다. 새로운 주어가 등장하고 성분이 바뀌고 서술어가 주동사에서 사동사로 바뀌게 됩니다. 자, 사동사를 만드는 사동전미사로는 피동전미사 이히리기 말고도 우후 추가 있습니다. 자, 이히리기는 그만 사동전미사, 피동전미사 다 되죠. 자, 녹다, 녹이다. 넓다, 넓히다. 울다, 울리다. 맞다, 맡기다. 비다, 비우다. 돋다, 돋구다. 자, 이런 것들은 좀 사동전미사가 붙었는데요. 자, 또 하나 있네요. 늦다, 늦추다. 자, 이와 같이 사동전미사가 붙으면 파생적 사동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시키다나 개하다가부터 사동 표현을 만들기도 한다. 피동도 마찬가지였죠. 자, 글귀를 이해하다. 주동문입니다. 글귀를 이해시키다. 자, 이거는 사동문이 되죠. 아이가 노래를 들었다. 이건 주동문이고요. 아이에게 노래를 듣게 했다. 개하다죠. 자, 이거는 사동문이 됩니다. 자, 주동사가 사동사로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시키다 또 개하다 형태로 나타난 사동을 통사적 사동이라 합니다. 피동에도 형태 전미사에 의한 피동이 있었고, 또, 문장 구조에 의한 피동이 있었죠. 뭐, 사동에도 똑같습니다. 자, 사동 표현을 만드는 문법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사동문은 행동이 주어가 직접 한 것으로 해석되느냐. 이런 걸 직접 사동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나 대상이 한 것으로 해석되느냐. 이거를 간접 사동이라 합니다. 자, 직접 사동, 간접 사동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으로 나뉜다. 자,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였다와 같은 전미사에 의한 사동은 자,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즉, 엄마가 직접 우유를 먹였을 수도 있고 우유를 먹으라 하고 바라만 봤을 수도 있겠죠. 그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 다 되지만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게 했다. 자, 게 했다 이거는 직접 사동의 의미는 없고, 게 하다가 붙은 사동은 간접 사동의 의미만으로 해석됩니다. 요약에서도 이렇게 정리한 적이 있죠. 자, 사동문의 의미 해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문장에 쓰인 보이다를 사동사와 비동사로 구분해보자 합니다. 이야기의 결말이 보이다. 자, 이거는 이렇죠. 목적어가 없습니다. 요 오타가 있네요. 목적어가 없고 보여지다의 뜻이죠. 어지다의 뜻이죠. 자, 목적어 없으면은 비동입니다. 목적어가 있으면 사동이고 목적어 없으면 비동입니다. 요걸 기준으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는 나에게 사진첩을 보였다. 목적어 일단 있죠. 목적어가 있고 보게 하다는 뜻이지만 내가 이제 내 눈으로 보게 했다는 뜻이죠. 이거는 사동사가 됩니다. 멀리 건물 사이로 하늘이 보인다. 일단 목적어가 없죠. 하늘이 보여지는 거죠. 어지다라면 피동이 되겠죠. 목적어가 없고 어지다의 뜻이니까 이거는 자 비동사가 됩니다. 여기도 오타가 있네요. 나 때문에 식구들에게 욕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욕을 목적어가 있죠. 욕을 보게 하고, 자, 욕을 듣게 하다는 뜻이겠죠. 목적어 있고 듣게 하다의 뜻이니까 이거는 사동사가 됩니다. 날이 곧 갤 것처럼 보였는데 아직도 비가 오고 있다. 일단 목적어가 없어. 날이 곧갤 것처럼 보여졌는데, 자, 목적어가 없고 보여지다의 뜻이므로, 자, 이거는 비동사가 됩니다. 회의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회장은 그만하자는 눈치를 보였다. 저 눈치를 목적어가 있죠. 눈치를 보게 했다는 뜻이죠. 자, 따라서 이거는 사동사가 됩니다. 자, 피동사는 목적어가 없고 사동사는 목적어가 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 비동과 사동의 개념들을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인강을 듣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내용을 충분히 보고 난 다음에 정리하고 확인하면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맙습니다.